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가르멜 신도회 소속 윤주연 베네딕토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녀 대리사를 주제로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오로 딸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셔서 성녀 대리사나 십자가 성녀안을 한국교회 저희 수도에 말고 또 다른 공간에서 나눌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벌써 2018년도 보름이 훨씬 지났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2015년이 성녀대리사 탄생 500주년이었습니다. 성녀는 영성가로서 교회학자로서 오랫동안 교회 영성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녀대리사의 탄생을 기념했던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저희 수도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미 뭐 2010년부터 매년 수도회 전체 차원에서 성녀대리사의 작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나눔도 하기도 했고요. 또 아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도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성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 신부님들께서 성녀대리사의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심포지엄, 그러니까 학술대회도 해서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한국에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소개는 안 돼 있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그 2015년 전후로 해서 성녀대리사에 대한 새로운 그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해에 그 성녀가 20년 동안 그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면서 가지고 다니셨던 지팡이가 한국에 이제 왔어요.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큰 성인 성녀의 무슨 기념 그러니까 몇백 주년 기념이다 하면은 보통 성인의 유해가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성인의 유해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 총본부 산하 그 장상신부님께서 성녀가 20년 동안 가지고 다니셨던 17개의 맨발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성녀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는 그 유품을 저희 그 신부님들 몇이서 전 세계 순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녀 영성을 상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현대는 그 물질 문명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점점 만연해 가고 있는 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 존재의 기원과 또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알아두는 성인 성녀들에 대한 관심 역시 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칼 라너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몇 분을 꼽으라면 꼭 이분을 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21세기가 신비가들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성녀대리사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떤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논리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한 힘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성녀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또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느님을 향한 열절한 원의를 불사르게 만들어주는 기폭제와도 같습니다. 정말 아찔할 정도로 발전해가는 물질 문명의 편안함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가치, 또 초자연적인 가치를 망각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오늘 이 시대에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힘있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성녀 대리사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가 성녀 대리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녀 대리사의 작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성녀의 작품이 크게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 그리고 자서전, 창립사 이렇게 크게 뭐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성녀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기 전에 성녀의 작품이 탄생한 이분의 생애와 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녀의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지 한 20, 30분 정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녀 대리사는 스페인 사람이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스페인, 요즘에는 스페인이 가장 각광 받는 성지 순례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막 신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초입이었어요. 제가 2003년 여름부터 2011년 가을까지 있었습니다. 한 9년 정도 있었는데요. 2003년 고쯤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다 많이들 가세요. 근데 스페인은 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스페인은 800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와 아랍의 문화, 그리고 유대교 문화가 섞여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가요. 거기다가 1970년대까지 이 스페인이 우리로 치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죠. 그 프랑코 총독이 30년을 독재 정치를 하면서 국제적인 그 고립 상태에 있어서 한국과도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한국과 그 외교 관계를 틀고 이러면서 이제 문물 교류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스페인은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 중에서 가장 가톨릭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 가톨릭 교회의 맞다리다 하면은 프랑스 교회를 꼽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이후에 많이 세속화가 진행이 돼서 오히려 참 교회에 많은, 프랑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수많은 그 영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 하면은 떠오르는 성인 성녀들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 성녀한, 성녀 대리사 또 있어요? 우리 서강대 가서 예수의 신부님들 강의 많이 들으시죠? 예수의 창립자 누구시죠? 이냐시오 성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스페인 분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스페인 분은 아니에요. 스페인 북동부에 가면은 바스코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참 출처를 알 수 없는 민족인데요. 거기는 말도 달라요, 사실. 그리고 이 스페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바스코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말들은 많은데 예전에 몽고 군대가 이 유럽을 침략하면서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이 피렌산맥까지 온 거예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기 시작한 게 바스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더라 신학입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말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 구조가 이 동양 쪽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바스코도 넓게 보면 스페인, 이렇게 법적으로는 스페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신학으로 치면은 도미니코 성인 있죠. 도미니코 성인이 또 우리 스페인 사람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그 창립한 도미니코의 설교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가장 걸출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또 16세기, 17세기에 대표적인 우리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수아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2의 토마스라고 하는 분인데 약간 이런 수많은 성인, 성녀 신학자들이 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자, 근데 이 성녀 테레사 역시 스페인 사람인데요. 여기도 좀, 이 혈통에 대한 비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화면에 간단히 집어넣어놨는데요. 1950년대까지 성녀 테레사를 스페인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 성녀 테레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발견된 게 뭐냐? 성녀 테레사가 스페인 혈통이 아니라 유다인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성녀의 집안이 똘레도 출신의 아주 그 성공한 그 상인 집안인데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신분 세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똘레도 사회에서 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흘러흘러서 아빌라로 가게 됩니다. 아빌라로 가서 거기서 성녀테레사의 아버지가 다시 신분 세탁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또 그게 들통이 나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발라돌리드라고 하는 스페인 북부에 큰 도시가 있는데 성녀테레사 시절에 그 바로 전에 마드리드 바로 전에 스페인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고문서고에 그 당시 이 소송 관련 문건이 있었는데 1950년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단이라고 하는 혈통을 지우기 위해서 하급 귀족 신분을 사서 신분 세탁을 한게 드러난 거죠. 이게 왜 신분 세탁을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1492년에 그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이 스페인을 통일하면서 가톨릭 신앙이 아닌 그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그럽니다. 추방령이 내려졌어. 그래서 스페인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가톨릭 신앙을 자의반 타의반 받아들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이슬람 혈통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은 마치 연좌제처럼 그 사회의 주류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한 거죠.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매 부모님과 또 할아버님은 신분 세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성녀의 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12남매였는데요. 상당수의 그 형제들, 남자 형제들은 대부분 신대륙으로 떠나요. 왜냐하면은 스페인 사회가 워낙 그 순수 혈통, 스페인 순수 혈통 이외에는 주류 들어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소위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소위 말하면 유다인 혈통, 을 갖고 이제 1515년에 성녀가 아빌라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50년대까지 이게 그 스페인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런 문서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페인 교회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인 청녀들이 몇이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 도미니코 성인, 그리고 십자가의 성유한 성녀 테레사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김대건 신부님급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일본 사람이더라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거 문서 위조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몇십 년 동안 그거 인정을 안 했어요, 스페인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워낙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학계에서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성녀 대리사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말고 4, 5월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어둠밤하고 갈멜산길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회 그 김광서 신부님이 또 나누게 되겠는데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더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아버님은 유다인이고요. 어머님은 이슬람계예요. 저 의외죠?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성 요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 떼놈하고 저기 쪽발이가 그 저기 이 혈통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십자가 성 요한을 낳았다.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성인이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이 스페인 쪽은 이 로마 그리고 그리스 그 이후에 스페인의 지금의 그 직계 혈통은 서구토 쪽 사람들입니다. 흑해지방에서 건너온 그 서구토 쪽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면서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의 원 조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그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혈통이 막 너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순수 스페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막 중국, 일본, 또 이 만주 쪽에 많은 그 민족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우리도 사실상 다민족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성녀 대사는 네, 스페인 사람이지만 유대계 스페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좀 전에 우리 함께 봤죠. 자, 이 당시에 이제 성녀의 아버님이 그 돈을 주고 신분 세탁을 하면서 이 스페인 사회로, 그러니까 스페인 그 주류 사회로부터 획득한 귀족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명칭은 이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달고 하면은 스페인어로는 이호 데 알고라고 하는 말의 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가 산, 그러니까 데 어부고 알고면은 someone,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귀족 신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선 시대 뭐 진사 정도 될까요? 예. 그 세르반테스가 쓴 그 돈키호테 있죠? 돈키호테 그 사람도 이달고라고 그래요. 이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급 귀족 통칭해서 이달고라고 합니다. 예. 별 볼일 없는 귀족인데 그래도 귀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족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또 안 돼요. 벌어놓은 돈 가지고 까먹는 게 평생 그 귀족들의 일인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양반은 그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서는 어허 뭐 잘 마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녀의 그 작품들을 보면은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성녀의 유년시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성녀 대리사의 고향인 아빌라입니다. 아빌라는 상당히 고풍스러운 도시인데 성벽으로 아주 유명해요. 성벽이 이게 1100년경에 지은 성벽인데요. 이 이슬람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몇 킬로에 해당하는 성벽을 지었는데 유럽에서도 중세 성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 이 성녀가 살았던 30년 동안 살았던 강생수녀원이라고 가르멜수녀원이죠. 여기서 왼쪽,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한 10분만 걸어가면은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를 순례하실 때는요, 가르멜 수녀원 두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성녀가 30년 동안 살았던 강생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성녀의 흔적이 다 있고, 성 바깥 북쪽으로 좀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성 요셉 수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녀가 처음으로 개혁을 한 개혁 갈멜 수녀원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성녀가 태어나서 자란 생가성당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남자갈매 우리 신부님들이 계시고요. 자, 성녀 드레사의 그 아버님 이름은 알론소 산체스입니다. 이분은 두번 결혼하셨어요. 초혼 때 아내가 일찍 죽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인 카타리나는 두 남매를 낳은 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산체스, 성녀의 아버지가 다시 베아트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부인을 맡게 되고요. 이 부인으로부터 10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성녀 데레사인 거죠. 근데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전을 즐겨 읽었고요. 로사리오 기도를 비롯해서 수녀노래를 즐겨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녀가 쓴 그, 우리 한국어로는 천주자비의 글이라고 하는 책 있죠. 30년 전에 서울 가르멜 수녀에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한 성녀는 어느 날그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빠, 가장 좋아했던 오빠인데 이 오빠 로드리게스와 함께 아랍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순교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재밌는 일인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순교하겠다고 가출해서 오빠를 데리고 가는데요. 가다가 그 시를 벗어나는 길목 초입에서 숙부님한테 붙잡혀요. 숙부님 막 쫓아가서 붙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빌라에서 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영성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거기서 좀 소임을 받아서 가르쳤는데 그 성녀가 여기서 붙잡혔다더라라고 하는 그 길목이 뭐냐면은 남쪽으로 가는 그 길목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서쪽 그길 따라서 가면은요. 그 길이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살라만카예요. 살라만카는 중세의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순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길 따라가면 서쪽 가서 신학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꼬마 여자아이가 열정은 대단했지만 방향을 잘못 틀었죠. 그래서 붙잡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쨌거나 점점 커가면서 특히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아버님이 특히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이 열두 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아이가 바로 이 성녀 데레사랍니다. 이 아이에게 많은 그 신앙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이 띄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친구들을 알게 되고 또 기사소설에 특히 탐닉을 하게 된답니다. 중세 때는 기사가 어떤 국왕이나 또는 왕비, 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정의를 위해 나가서 싸우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중세의 그런 기사담이죠. 그런 것에 아주 탐닉을 하고 또 사촌 오빠들이 여럿 있었는데 사촌 오빠 중에 아주 멋있는 이제 그 오빠가 있었어요. 사촌 오빠를 그렇게 짝사랑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주자비의 글에 보면은 그런 사촌 오빠하고 연애한 이야기 간접적으로 이렇게 오버랩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사모님들이신데 사모님들이 사춘기 16, 15 이때 어떠셨습니까? 어땠어요? 그 때문에 화장하기 막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조카애가요 지금 중2입니다. 가장 무섭다는 그 중2인데 아유, 나만 추석 때 한번 갔는데요. 1년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웬 저는 다른 애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참. 하여간 그 사춘기 때는 뭐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이제 이성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위태위태한 시절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녀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위태했던 거예요. 얘가 뭐 전에는 못 보던 모습들을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그 집 근처에 아우싱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에 어느 날 강제로 이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요. 가서 얘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녀가 한동안 충격을 받죠. 갇혀서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오빠도 못 만나고 기사소설도 못 읽고 고민을 하는데 몇 달 지나면서 다시 어린 시절에 그런 아주 그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키워가기 시작했다고 자서전에 보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그 사감수녀님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성녀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여정을 거쳐서 특히 사감수녀님의 모범을 통해 성녀는 기도를 다시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신생 깊은 이제 숙녀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성녀는 수녀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도 하게 돼요. 그런데 수녀가 돼도 거기 기숙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우싱 수녀회 수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원인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데 아우싱 수녀가 아니라 그 가르멘 수녀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사춘기 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가르멘 수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서 가르멘 수녀가 되겠다. 진짜 나중에 가르멘 수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약 한 2년 정도를 지내면서 성녀가 이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심적인 변화가 많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떠나서 사나만카 근처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요양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숙부님 댁에 가끔 숙부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숙부님도 아주 열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숙부님이 가진 그러니까 당신이 읽은 책들을 가끔 선물해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이렇게 조카에게 선물해 줬겠죠. 근데 그때 접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 예로니모 아시죠? 성 예로니모가 쓴 그 편지 모음집이 있는데 이 성 예로니모의 편지 모음집 서간집을 읽고서는 크게 회심을 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성 예로니모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여러 지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선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큰 원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 기숙사에 생활을 하면서 수녀 수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폭제가 되어준 게 숙부님이 그 선물해 준 성 예로니모의 서간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아빌라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녀원 갈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너무 이 데레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새벽에 동생은 또 수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하고 같이 남동생은 도미니코회 이 성녀는 갈멜 수녀원으로 그 새벽에 그냥 도주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입회하고 나서 아버님하고 사이가 좀 어려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1535년입니다. 20살, 우리로 치면 21살이죠. 이때 이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녀는 수련을 받고 1537년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하면 저희 수도자들, 수련들은 잘 아시죠? 수도자들은 그 수도회에 입회를 해서 수련기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그 수도회의 영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제가 평생을 정결하게, 가난하게, 순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유기서원 기간이라고 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유기서원을 하고 매년 서원을 갱신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신서원을 하는데 중세 때는 그 수련을 받고 서원하는 게그 종신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7년에 서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가르면 수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듬해에 다시 아파서 성녀가 수녀원을 떠났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980년대에 82년인가요? 성녀 서거 400주년일 겁니다만 그 즈음에서 스페인 공영방송, 우리 치면 KBS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성녀 드레사 특집으로 3부작으로 3부작인가 5부작인가 그 특집 그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녀 드레사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국민 그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수녀님은 그 당시에 성녀 드레사 역할을 맡았던 아주 유명한 국민 배우였어요. 대표적인 국민 배우랍니다. 그래서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한 십몇 년 전에 그 밀양 갈매 수녀님들이 이제 이런 그 더빙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바로 수녀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녀가 서원하고 나서 이제 병이 나는 바람에 다시 또 나오게 돼요. 이 수련기 때는 워낙 이제 그 수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죠. 엄하게 사는 시기입니다. 서원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다 이제 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교육 받는 그 피교육자 신분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종신서원하고 나면 이런 일이 좀 간혹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와서 다시 사는데 역시 사라만카 근처에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때 역시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숙부님 있죠? 숙부님 댁에 가끔 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성녀 데레사의 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책인데 이게 뭐냐? 그 당시 개혁 프란치스코의 수사 신부님 중에 오순화라고 하는 신부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면 거둠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쓴게 있습니다. 이게 거둠 기도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책을 거기서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 생활에 도입을 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거둠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언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출입묵상 기도는 우리 머리 지성으로 끊임없이 그 성경의 어떤 구절,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고 상상하고 어떤 그 교회가 가르치는 계시들을 추리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이 거둠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직접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활동을 이렇게 좀 줄이고 오감의 활동도 줄여서 우리 영혼 안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침잠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거둠기도라고 하는데요. 개혁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이 16세기에 상당히 많이 개발해놓은 기도인데 대표적인 그 영성가가 바로 오순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오순화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분이 쓰신 제3 기도 초보라고 하는 책을 탐독을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녀하면은 성녀 대사하면은 그 기도의 대가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대가가 기도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 바로 이그 거둠 기도를 실천하면서. 그래서 이 제3 기도 초보가 상당히 성녀 드레사의 영성에는 중요한 열쇠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성녀가 또 계속 병이 뭐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숙부님 댁 근처에 있는 그 베세다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민간 요법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민간 요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쓰면 돌팔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수녀원 들어갔는데 거의 뭐 죽기 일복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실신해가지고 다시 의식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수녀원에서는 정말 관까지 다 짜놓고서는 저기 장례 치를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깨어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래서 장례까지는 안 치렀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음, 저기 저승문덕 바로 앞까지 갔던 거죠. 예,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몇 년간을 병 치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50년대로 들어가서 1554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순절의 어느 날, 그 성녀가 그 강생수녀원 수녀원 내에 있는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예수님 상 있죠? 이 상을 보면서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천주자백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이런 그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자비, 이것이 정말 깊이 가슴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깨우침을 얻으면서 정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하고 이때부터 성녀는 상당히 영적으로 큰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인데요. 1556년입니다. 이때 예수의 신부님 중에 프라다노스라고 하는 신부님으로부터 영적 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그 성녀가 이 프라다노스 신부님과 상당히 많은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성녀는 워낙 이제 젊은 시절에 상당히 한 인물 하신 분이고 성격이 참 좋아요. 부침성도 있고 그래서 아빌라의 그 시에 있는 많은 그 여러 그 고명하다는 분들하고 친분도 깊었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하고도 어떤 영적 우정을 많이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녀에게는 상당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프라다노스 신부님 지론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국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녀를 끊임없이 설득을 했는데 성녀가 이게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은 이게 신부님이 이제 지치니까 이 드레사 수녀님한테 그 저기 성당 가가지고 성령선관을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고서는 성당으로 보내는데 성녀가 이제 고심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이 성령선관을 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 영성 신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영적 약혼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 약혼이면은 이제 신비체험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어떤 그 목소리를 이 내면의 속으로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곁에 현존의 기사라는 것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신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하고 말고 나하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녀 데레사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성녀는 그 이후로는 어디 다른 데 한눈을 안 팔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그분과 깊은 일치를 누리는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거를 영적 약혼이라고 합니다. 56년이죠. 그래서 이 56년 이후부터 성녀는 상당히 많은 신비 체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영혼의 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영혼의 성은 이제 성녀 데레사의 기도 단계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보화 같은 책입니다. 근데 성녀는 그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가는 여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궁방으로 표현해요. 성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성 안으로 깊이 진입하는 그 단계를 궁방으로 표현했는데, 그 일곱 개의 궁방 중에서 신비현상이 가장 많은 궁방이 어디냐면 육궁방이에요. 육궁방이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합일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단계가 육궁방이고, 이 단계를 영적 약혼이라고 합니다. 칠궁방은 하느님과 완전히 합일하는 단계고, 이게 영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56년에 성녀가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고, 1572년에 영적 결혼의 은혜를 받아요. 이 기간 동안 십몇 년 동안 신비 체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성녀가 체험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이 바로 성녀가 쓴 자서전과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에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때부터 성녀는 영적으로 큰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자, 이때부터 성녀의 성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자비에 대한 체험, 이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 당시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죠. 1517년에 그 루터가 독일 북부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건 어디냐면은 스위스에 가면은, 저는 스위스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신학사라고 신학의 역사를 그쭉 다룬 뭐책몇권 중에 세 번째 책을 지금 번역을 거의 마무리 졌는데, 근대 신학사인데요. 그 15세기부터 18세기 역사인데요. 개신교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정책을 어떤 그 반석에 올랐다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성공한 것은 스위스의 치빙클리, 칼뱅 이런 사람들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상당히 개신교가 엄청 강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550년대, 60년대 되면 이미 종교개혁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죠. 성녀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여자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여권 실상이 많이 되고 이랬지만은, 중세 때 여인은 조선시대의 여인과 다른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유럽의 여인의 운명은 어땠는가? 결혼을 해서 평생 남편을 봉양하든지, 아니면은 수녀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수도자도요, 지금처럼 활동 수제는 없었어요. 다 봉쇄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봉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성녀는 기왕 봉쇄를 살려면은 더 철저한 봉쇄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더 철저한 고행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 내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이런 원의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녀는 아빌라의 첫 번째 개혁가르메 수녀원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사는 곳이었어요. 혹시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 가르멘 수녀원 방문하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해 보셨나요, 어디? 서울에는 수유리 수녀원이죠. 혹시 면회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면회하면은 창살 두고 봐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르멘 수녀원에 강의를 가면요, 창살 두고 이쪽에서 강의래요. 창살이 이렇게 우선 저쪽을 보는 거예요. 수녀들도 저를 그렇게 보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안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많이 개화가 됐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 어땠는가 하면요, 창살이 두 개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겹쳐서 또한번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이 안 보여요, 잘. 그리고 그 창살 앞쪽에 이렇게 뾰족뾰족 그 외에 아주 그런 창 같은 그런 게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그 창에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현들이 수도복 얘기 수건의 앞에 베일 하나 또 써요. 얼굴이 또안 보여요. 이게 참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엄격한 봉쇄를 설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깊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향하는 그런 내적인 싸움, 그걸 통해서 교회에 깊은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그런 지향이었습니다. 그 지향을 가지고 이제 성녀가 평생 17개의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을 했어요. 아빌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네들 캄포, 발라돌리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스페인 북부의 부르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17번째 수녀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녀원만이 아니라 성녀가 지향했던 것은 뭐냐? 교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었는데, 이게 여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족쇄가 채워지는 중세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성차별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녀는 교회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고심을 하다가 남자 갈매를 창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 갈멜 수사 신부들이 서풍을 받아서 성사 집전도 하고 강의나 또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 갈멜 제가 이제 남자 갈멜 수사 신부 아닙니까? 남자 갈멜은 처음부터 봉쇄가 아니에요. 성녀의 의도는 수녀님들의 기도와 철저한 기도와 희생, 고행, 봉쇄의 삶, 관상적인 삶을 통해서 같은 정신을 나누는 남자 갈멜이 교회의 실질적인 봉사를 할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도직을 통해서. 그래서 남녀 갈멜 하나가 한 수도회가 그 서로 관상과 사도직을 통해서 보다 더 완성된 영성적인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저희 수도회는 남녀 합쳐서 하나의 수도입니다. 한 분의 총장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국밥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요. 갈멜 수사가 그 밖에 다닌다고 의아해봐요. 지금도 보면은요, 저 교고신문 중에, 아니, 갈멜 신부님들은 봉쇄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 모르시는 얘기예요. 남자 갈멜은 봉쇄가 아닙니다. 예. 전교 갈멜 신부님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교 갈멜 수녀는 있어요. 남자 갈멜은 전교 갈멜이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리고 또 성녀의 그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하느님에 대한 깊은 체험, 영성생활에 대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자신 혼자 갖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자서전, 완덕의 길, 영혼의 성, 그리고 서간집, 아가목사 이런 주옥 같은 영성서적들을 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녀가 다른 성인들하고 좀 차별화 되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을 향한, 그러니까 천상을 향한 길을 직접 뚫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마치 골목골목을 다 누빙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영성생활의 전반부 같은 경우 우리가 출입묵상도 하고 덕을 닦는 이 시기는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단계 있죠. 이 단계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성인들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성인, 이게 성녀 대리사나 뭐 일부 성인, 성녀 몇분 정도인데 그것도 아주 체계적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영성생활에 대한 많은 주옥 같은 금언들, 격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바로 성녀 대리사입니다. 그래서 성녀 대리사를 이제 가톨릭교회가 영성의 대가라고, 대가 중에 한 분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라고 특히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시성을 하면서 교회 박사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녀의
가치를 오늘 다시 재조명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녀는 1582년에 알바레토르메체라고 하는 가르멜 수녀를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성녀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비처럼 하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고, 그 당시 종교 재판소라고 하는 서슬퍼런 그런 소위 말하면 계엄령 치하였습니다. 말 한번 잘못하고 글 한번 잘못 쓰면은 바로 잡혀서 화형당하는 시절이었어요. 성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해 신부님들과 영적 지도 신부님들, 그 모든 교회 집권자들에게 다 순명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딸로서 정말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가톨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마치셨죠. 그래서 이런 성녀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500년 지난 이후에도 저희 갈멜 수하들, 특히 수녀님들이 그 봉쇄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우리 성녀 드레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성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완덕의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